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영상이 오랜만이죠. 요즘에 휴가, 여름 휴가잖아요. 휴가를 좀 다녀오느라고 좀 영상이 늦었어요. 크리티컬을 찍고 싶은데 아직까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게임을 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데미지가 오른 것도 아니고 딱히 컨트롤이 제가 늘어난 게 아니라서 크리티컬 찍고 싶은데 일단 크리티컬은 다음 시간에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만화 리뷰 한번 갑시다. 요즘에 제가 만화 리뷰를 거의 못했잖아요. 만화 리뷰 옛날 만화 한번 들고 왔어요. 언제적 만화냐? 어디 보자. 굉장히 오래된 만화인데 1권이 97년에 나온 만화. 거의 한 20년 됐네. 어머나 이런 만화였구나 너. 20년 된 만화예요. 나도 몰랐네. 자, 봅시다. 예, 토이솔저라는 만화입니다. 1권부터 9권까지 완결이고요. 이테오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테오 작가가 옛날에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작품하던 작가예요. 대표작으로는 뭐 레드였나? 그런 거 있고 저희 집에도 작품이 세 개인가 있어요. 이 토이솔저하고 주신하고 뭐 옛날 이야기 같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한번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토이솔저가 그나마 권수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은 그림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짧아요. 용두사미가 정말 어울리는 작가. 정말 내용이 짧아요. 대략 3권 내지 4권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분은. 근데 오랜만에 9권짜리 만화입니다. 9권짜리 만화고요.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 장난감 세계에 쉽게 말하면 나쁜 놈과 착한 놈이 있는데 나쁜 놈이 장난감 세계를 넘어서 현실 세계까지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장난감 세계에 제가 착한 놈과 나쁜 놈이 있다고 했죠. 착한 놈이 인간 중에 토이솔저를 몇명 발탁을 해서, 발탁인지 이게 선발인지 아니면은 원래 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몇명 뽑아서 그 나쁜 놈하고 대결을 한다는 그런 심플한 내용이에요. 일단 한번 볼까요? 등장인물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주인공은 지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토이솔저고요. 두 번째 토이솔저인 얘가 뭐였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저도 이거 오랜만에 보는 거라. 이름이. 다빈. 얘가 다빈. 얘가 타이거. 그리고, 5권부터는 디자인이 변해요. 얘가 다시 지오. 얘가 다빈. 디자인이 많이 변했죠. 그리고, 우리 여신이 있는데, 착한 놈, 이제 토이킹이 있고, 나쁜 놈이 이제 다크가 있는데, 착한 놈의 어머니 격인, 아란입니다, 얘가. 아란. 그리고, 좀, 뭐,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토이솔저를 인도하는, 길잡이? 아니면 요정? 뭐, 그 정도 하는, 이 핑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꼰대가 토이킹입니다. 착한 놈 짱이죠. 그 나쁜 놈 짱은 어딨냐? 나쁜 놈 짱은 어디 나오냐? 어디 나오지? 데몬이 어디 나오더라? 나오긴 나올 텐데. 여기 있다. 이게 데몬이에요, 요 놈이. 그리고 데몬의 부하인 얘가 이름이 뭐였지? 얘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은 처음에 전 굉장히 이거 신선하게 봤어요. 왜냐면은 총을 보시면은 그주 무기가 얘는 총이고 얘는 검이거든요. 검이 어차피 볼거 없으니까 지금까지 다 보셨잖아요. 검은 볼거 없고 이 총이 정말 재밌는 게 또는 탄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이건 뭐 메탈이라든지 뭐 이렇게 갑자기 총을 쐈는데 이런 세장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다. 소유권 메탈을 썼더니 장난감이 나와서 뭐 명령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토이건 파이어 같은 걸 쓰면은 이렇게 불을 뿜는다든지 장난감이.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토이건 메탈, 토이건 파이어, 토이건 뭐 랜드, 아니면 토이건 워터. 되게 많은데 종류가. 이거 설정집에 어디 나올 텐데. 설정이 탄환. 능력치가 여긴 안 나왔네요. 여기도 능력치가 나올 것 같은데. 어딘가 능력치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탄환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없나 봐요. 여튼. 재밌었으니까. 그리고 옛날 만화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보시면은, 옛날 만화는 그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딨냐 여기 사무라이 쇼다운 캐릭터가 나오질 않나, 아니면은 이 정권에 나오는구나. 여기 보처 파이터의 아키라가 나오질 않나. 이런 식으로 판권에 대한, 그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에 뭐 파이트홀이라든지 그 손태규 작가의 그 스타스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스타스쿨이 정말 재밌는 게 DC와 마블과 우리나라 영웅들이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어벤져스보다 더 심한 놈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장난감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게 많이 나와요. 아까 뭐 토이건 파이어 같은 경우도 그게 정말 재밌었던 게, 차에 총을 쐈으면 그냥 그 소위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그냥 불이 나오는 그런 탄이 아니라, 탄을 발사하면 그 탄이 일단 뭐 봉제 인형이라든지 뭐 뭔가 몬스터 같은 걸 변해서 그 인형이 불을 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막 재밌는 효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쏠쏠했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아마 구하기 힘들 거, 20년 지난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 작가를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주신이라든지 옛날 이야기 만화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시 움츠린 개구리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옛날 만화책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크 점프, 이 코끼리 마크 보이시죠? 옛날 단행본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10장 모아서, 여기서부터 없네. 이거를 10장 모아서 서점에 갖다 주면은 그 서점에서 만화책 한 권과 교환을 해줬답니다. 여기 누가 찢었죠? 제가 찢었어요. 참 좋은 세상이었는데 옛날엔. 그리고 만화책도 2,000원밖에 안 했어요. 이거 2,500원 했네요 얘는. 지금은 4,000원, 5,000원, 만원까지도 하죠. 아이, 너무 비싸졌어. 추억 얘기는 지금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런 작품이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주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드릴게요. 주신이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도중에 좀 연재 중단이 되긴 했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이건 20년 된 거니까. 아, 나 우리 집, 내가 나이가 이거 들키겠는데, 이거 잘 이러다가는. 그리고 또 뭔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은 제 영상들 기다려주신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고, 제가 좀 더 자주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런 허접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것도 정말 죄송하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할게요. 휴가 갔다 왔으니까, 이제 휴가도 갔다 왔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금방 또. 지금 새로 사는 물건은 없고, 얼른 지금 샀던 거 영화 리뷰도 그렇고 게임 클릭도 그렇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세이카 잡방의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